자, 뭐합니까? 책 안 펼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 파트 페이지 25, 25쪽입니다 뭐 여태 책도 안 펼치고 있어? 다음 중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호 몇 번? 2번이다. 채빈이 의견은? 잠깐만요, 펼치고 있어요. 어디죠? 똥 닦아줘야 됩니까? 25쪽이라 했습니다. 네. 제 의견은요? 여기가 안 들어가. 저도 2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my 하고 fly는 같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같아요? 둘 다 y로 끝났는데 얘는 아, 에, 이, 오, 우의 y죠. 그래서 얘는 그냥 s만 붙여주면 되지만 flies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y를 i로 고쳐준 다음에 es 해야 되겠죠. 뭐 leave 같은 경우에 leaves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go 같은 경우엔 goes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x 같은 경우에 fixe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규칙이다? s, z, sh, ch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es 한다. 그러면 글자로 얘들을 바꾸면 어떤 글자 뒤에 es다? s나 x, z, sh, ch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런 알파벳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ES를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예. 뭐합니까? 25쪽이 아, 하고 있어요? 예. 채점하고 있죠. 좀 이따가 얘는 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잖아. 3인칭 단수형이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입한다 할 때는 I buy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녀가 뭔가를 구입한다 할 때는 she buys 해야 된다 그랬고 그럼 I buy, she buys는 공통점이 있는데 I buy란 표현과 she buys라는 표현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 I buy, she buys, 뭐 I leave, she leaves, I fix, she fixes, 뭐 it, 뭐 they fly, it flies, I go, she goes 이렇게 공통점이 있죠. 다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다. 동사 속에 do가 들어있는 경우 또는 does가 들어있는 경우는 모두 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나저나 fly 속에 did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go 속에 did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buy 속에 did가 들어가면 leave 속에 did가 들어가면 fix 속에 did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 외우셨죠? 그쵸? 오케이 fly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준호 뭐가 되나?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민철이 fly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되지? 모르겠다. 오케이 자민 fly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되지? flew가 되죠. 삼삼변신 아직 안 외웠어요? 얘는 무슨 시제예요? 과, 이건 현재지만 이거 과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이 속에 did 들어가면 뭐가 돼요? bought. 됐습니까? 이거 좀 이따가 챕터 5에서 시제할 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러면 뭐 여기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요거 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at a hospita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ork의 뜻은 여기서는 뭐다? 일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일반 동사죠. 그럼 지금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 뒤에 숨어있는 뭐가 보여야 되고 does가 보여야 되고 그러면 does가 여기 와야 할 상황을 고르라 했으니까 그래서 자민 몇 번? 3번이다. 왜 그렇다? 라고 채빈이한테 물어본다면 예. 아하.
Mr. Brown은 암만 길어봤자 뭐다? He works at a hospital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죠. I work 해야 되겠죠. Bob and Sue 같은 경우에도 얘는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They work고요. You work, they work죠. 하지만 얘만 Mr. Brown works at a hospital 됐습니까? Brown 씨는 병원에서 일한다 라는 표현은 He works at a hospital 하고 똑같은 표현을 써야 되겠죠. 3번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채빈 스펠링 좀 불러줘.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누가 다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My mother가 studies 하신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그래서 Chinese의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뜻? 그렇죠. 중국어란 뜻이죠. 됐습니까? 중국의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어란 뜻으로 쓰였죠. 자, study가 studies 돼야 되는 이유는 이 study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my mother고 my mother는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he니까 여기에는 이 속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야 되는데 y로 끝나는 경우에 mom y, a e i o u y가 아닌 잠 y이기 때문에 y를 i로 바꿔준 다음에 e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yes. My mother studies Chinese. 나 정말 간단하게 스터디로 적었어. Okay, 자랑이 아닙니다. 골치 아픈 일이죠. 됐습니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반갑죠, 이 녀석.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Every. 그렇죠. Every Saturdays야, Saturday야. 됐습니까? Every Saturday. 무슨 뜻이에요? On Saturdays,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often? 됐습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어쨌든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 했습니다. 그래서 청룡이 생각할 때 몇 번? 1번이다. Janet gets up late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민철이 의견은? 네 의견은 2번이다? 오케이. 그럼 갈렸네요? 오케이. 그러면 채빈의 의견은? 4번이다. 어우, 다 갈리네. 그쵸. 준호 의견은? 2번이다. 자민이 의견은? 2번. 다수결로 하면 되죠, 이런 거는. 그쵸? 아니, 진짜 다수결로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넌 웃음이 나오냐? 아니요. 어? 정신 차려라, 이 자식아. 네. 어? 자, 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뭡니까? Janet은 암만 길어봤자 뭐고? She고. 그러면 누군가가 뭘 한단데? 어떤 여자가 뭘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뭐를, 여기다가 밑줄을 쫙쫙쫙쫙 껐어요. 그쵸? 내가 지금 어디다가 밑줄 끈 거야? 동사에다 밑줄 껐죠.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라 해야 됩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 그럼 get up 맞는 거고 얘는 뭐가 돼야 돼? rise가 돼야 되겠죠. ride의 뜻이 뭐예요? 타다죠. ride의 3단 변신 기억하고 있죠. what의 뜻은? 얘는 get up의 뜻이 일어나다. ride 타다. what 씻다, help, 돕다, go, 가다. 전부 다 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go에 does가 들어간 형태. Janet goes to the movies. 무슨 뜻이 돼요? Janet goes to the movies 하면? 제가 Janet이 영화 보러 간다 토요일마다가 되는 거고 Janet helps her mother every Saturday 하면은 Janet이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토요일마다가 되는 거고 Janet washes her car on Saturdays 하면 Janet이 뭐 한다가 되겠어요? 세차한다 토요일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ets up late on Saturdays 하면 Janet이 뭐 한다? 토요일마다 늦잠 잔다 늦게 일어난다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rides her bike 하면 토요일마다 자전거를 탄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왜 도대체 두가 들어있냐 이겁니다. 이런 거 아예 또 틀리면 뭐 맞출 겁니까? 어? 응? 죄송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요. 네 자신한테 죄송하세요.
이 얘기 몇 번 했습니까? 이런 얘기? 오케이. 최소한 70번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틀리면 맞출 게 없다. 계속해서 이거 이제 희니까 이런 거 하면 틀리겠죠. 여기 알맞은 거 고르는 거예요? 지금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준호 몇 번이다? 1번이다. 오케이. 청룡의 의견은? 1번이다. 자, 여기 물음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has, 가지다고. 그럼 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물음표니까 차를 가지고 있니? 만들란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영어 말하다니까 이거 이렇게 합쳐지면 그는 영어를 사용하니? 영어로 말을 하니?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는 일찍 자러 가니가 될 거고 요렇게 합치면 그는 너를 기억하고 있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합치면 방을 청소하니 그의 방을 청소하니가 되는데 답은 당연히 2번이죠. 이번에는 이게 오히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does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has가 아니고 does he have a car?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더즈가 빠져나가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 동사 원형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원형 청소하다 기억하다 간다 말한다. 됐습니까? 더즈가 빠져나갔으니까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얘기는 칼질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누가? 오케이. 무엇을? 다 먹지 않는다. 그래서 채비 생각하는 여기 들어갈 말은?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서 네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Doesn't 아니요. 뭐라고? Aren't Aren't it X. 오케이. 그래서 자민의 의견은 뭐라고? Aren't 네. 같은 의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뭔데? Don't다. 오케이. 청룡의 의견은? 저는 더즌트다. 내가 이상한 거다.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네. 웃음이 나오죠. 아니요. 와, 진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세 뜻이 뭐예요? 없다. 그리고 샘과 그의 남동생은 안만 길어봤자 주격인 칭대명사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표현을 하면 걔들은 그들은 계란을 먹지 않는다죠. 그들이 계란을 먹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They eat X겠죠. 여기에다가 먹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라? Not을 집어넣으랍니다. 도대체 aren't it 하면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면서 동시에 하다십니까? 얘가 뭐 힙니까? 쉽니까? 이 친구야. 그래서 they don't eat x 해야 되겠죠. 응? 뭘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도대체? 보강 좀 합시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달랍니다. 그래서 자민의 의견은 5번이다. 오케이. 청룡의 의견은 5번이다. 네가 고른 건 2번? 1번을 골랐다. 1번을 고른 이유는 그냥 막 찍는 거야. 아니요. 네 마음을 모른다고? 이건 뭐 오늘 기분에 따라서 답 고르는 거야? 마음을 모르겠다고?
아이고 머리야. 1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누가 다? 그 아기가 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Loudly의 뜻은? 큰 소리로.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시죠? 부사죠. 맞습니까? 그 아기가 큰 소리로 운다. 그러면 여기 어법상 어색한 걸 따져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되냐? 안만기로 봤자 하고 그 다음에 cry의 뜻이 뭐니까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럼 안만기로 봤자 이시고 그럼 울다가 cry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does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모음 플러스 y가 아니고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바꾸고 es 해주니까 맞았죠. 이게 도대체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다? 그 여자아이가 사랑한다. 누구를? 그녀의 친구들을. 그렇습니까? 전형적인 이거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사랑하다라는 lo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loves 되겠죠. The girl loves. She loves.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누가 다? she가 has 한다. what? breakfast. how often? 그래서 그녀는 매일마다 아침 식사를 먹는다. 여기에 has 대신에 has 뒤에 breakfast가 왔기 때문에 has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is야? it's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먹는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breakfast 아침 식사가 왔으니까 먹는다라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she has 하면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지수 watches TV in the living room. where에 대한 대답 뒤에 붙어 있고요. 누가 다? 지수가 본다. 뭘 본다? TV를. 어디서? 거실에서. 취소리로 끝났으니까 does가 들어갈 땐 s가 아니고 es 하면 되는 거고 틀린 곳이 없죠. 그 다음 계속해서 my brother가 plays 한다. 무엇을? baseball을. 언제? after school. after school의 뜻은?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가 방과 후에 야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my brother는 주격 인칭 대명사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play에다가 s를 붙이면 되는데 모음 플러스 y니까 그냥 s만 붙이면 되는데 y를 i로 바꾼 다음 es를 붙여서 틀렸죠. 4번이 안 고쳐 쓰죠. 이렇게 난 희한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안 고쳐 써놓죠. 그쵸? 필기 안 해두죠. 써라 그러고 시켜야지 쓰죠. 공부하는 걸 손가락 드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뭘 써라 뭘 쓰지 말아라 이런 거 민간 복사기들입니까? 어? 야 이건 써놔야지 이건 쓸 필요 없잖아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돼요? 응? 아니라는 거 증명하세요. 좀 이따가 얘는 왜 타임에서 답하는 거 보면 내가 뭔 생각하면서 공부하는지 머리 텅텅 비우고 공부하는지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넣어라. 오케이. 보니까 뭐 뭐라 묻고 나서 뭐라 대답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니 그러고 있죠. Does the concert finis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다음엔 when에 대한 대답이 또는 what time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콘서트가 끝나니?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오후 9시에 밤 9시겠죠. 밤 9시에 콘서트 끝나냐? 더 콘서트 안만 길어봤자 뭐기 때문에? 이시기 때문에 does가 나와 있는 거 제대로 한 거죠. Does it finish? 그것이 끝나냐? 그것자리에 콘서트가 있으니까 그 콘서트 끝나냐? At 9pm 오후 9시에 그때 뭐라 한 다음에 여기 다 마침표 있네. 그럼 두 문장을 대답했네요. 뭐라 한 다음에 it finishes at 8 하고 있습니다. it은 뭘 데리고 온 거야? the concert. 그러면 얘는 당연히 yes예요? no예요? 일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 he doesn't. 자 콘서트가 he가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콘서트가 I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no it doesn't
No, it doesn't. It을 또 써요? No, it doesn't finish at 9 p.m. 한 다음에 it finishes at 8. 아니야, 9시에 끝나지 않아. 8시에 끝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나머지 쓰임, 두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가 선행지식으로 필요합니까? 두라고 써놓고 또는 더즈라고 써놓고 번호 몇 개? 네 개 또는 세 개. 왜냐하면 2번, 3번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면 되고 세 개 또는 네 가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뜻을 가지고 있는 두의 대표적인 예는 선생님이 뭐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문법적으로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케이. 뭐 본동사라고 부르고 본동사로 쓰인 do나 does의 예로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I do homework였죠. 그럼 얘를 보고 본동사라 자꾸 그러는데 본동사라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본동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죠. 본동사가 뭔데? 어. 몇 번 설명했죠? 예. 본동사가 뭔데? 그렇죠.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do나 does를 보고 본동사를 한다 했습니다. I do. 내가 한다. 숙제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에다가 뭘 하나 넣은 거죠. 3번도 뭐죠? 3번은 넣은 건 아니지만. 뭐 1번, 2번은 마침표로 끝나는 거고 3번은 물음표로 끝나는 건데 2번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은 겁니까? not을 집어넣으면 I don't do homework 해놓고 do가 두 번 나오는데 얘죠. 얘에 대한 얘기죠. I don't do homework고 3번은 do you do homework 할 때 앞에 있는 do죠. 그래서 2번에 있는 do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조동사. 3번은 의문조동사. 어쨌든 둘 다 양념시 조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뭐를 이 do you do homework를 라고 물어봤어. do you do homework 또는 do you like chocolate이라고 물어봤어. do you like chocolate로 바꿔봅시다. do you like chocolate로 바꿨을 때 만약에 초콜릿을 좋아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do라 그러고 얘는 뭐 대신 왔다? yes I like chocolate 대신 왔기 때문에 4번 do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 하죠. 자 근데 대동사를 보기에다 집어넣으려면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선택지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뭐 아니면 뭐겠다? 본동사 아니면 조동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보일걸요. 해브의 뜻은 가지다. 플레이의 뜻은 놀다. 비짓의 뜻은 방문하다. 오, 노의 뜻은 알다죠. 됐습니까? 그럼 형광펜 칠 안 한 게 몇 번이야? 4번에도 형광펜 칠해야죠. 어디다 칠할래? 여기다 칠해야죠. 뭐만 지금 색깔이 달라요? 두에다가 내가 전부 다 다른 건 전부 다가 하늘색을 칠했는데 어떤 두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4번이 나머지 넷과 다르고 4번에다가 뭐라고 쓸래? 네, I do homework in the evening. 내가 뭐 한다. 이 두의 뜻이 한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나의 숙제를 언제? 저녁 때. 난 저녁 때 숙제를 합니다. 하지만 do we have enough time의 뜻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있고 요 속에 숨어있다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의문 조동사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이 체스를 하면 my friends play chess 였을 텐데 여기다가
체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not을 집어넣고 싶어서 들어왔으니까 얘도 부정 조동사죠. 얘 3번이고 2번이죠. 3번하고 2번은 다 조동사니까 같은 거고요. Do you visit your grandparents? 너는 방문하냐?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지 속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와서 의문 조동사죠. Carl and Paul don't know each other. Each other 뜻 뭐였어요? 서로. 칼과 폴은 서로를 모른다. 서로를 안다 라는 표현에 not을 집어넣고 싶어서 이 속에 숨어있다 튀어나왔고 숨어있다 튀어나왔고 숨어있다 튀어나왔는데 얘는 자기 자신이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내가 이거 안 가르쳐줬습니까? 거의 똑같은 예문을 들었죠 내가. 됐습니까? 자 이번엔 don't나 doesn't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채비의 생각은 5번이다. 오케이. 다른 의견? 잠깐만 청룡인. 몇 번 골랐냐고? 5번.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래. 알겠어, 알겠어. 이게 뭐, 수준이 정말 대단하구만. 어? 수준이 정말 대단하구만. 뜻 말해주세요. 내가 읽으면 like, 좋아하다, sing, 노래하다, drink, 마시다, make, 만들다. 근데 make noises 돼 있으니까 make noises는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noises가 뭐예요? 소음들, 시끄러운 소리들. 그래서 make noises의 뜻은 시끄럽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도대체 뭐 문제 풀 때 뭐 합니까? 어? 이제 뭐 다섯 개마다 한 대씩 때릴까요? 어? 하지 말라고? 어? 왜? 내가 왜 안 그래야 되는데? 어? 다섯 개마다 한 대씩 때릴까요? 정신 차리고 풀게. 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응? 그냥 뭐 풀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1, 2, 3, 4, 5 중에 내 오늘 기분 따라 이건 3번 이건 1번 뭐 이거 하는 겁니까? 응?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어? 자 그래서 we don't like shopping. 오케이, 쇼핑은 샵으로부터 왔고 샵이 동사로서 뜻도 있고 동사니까 ing 붙일 수 있을 거고 동사에 ing 붙이면 이거 아니면 저건데 여기서는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e doesn't sing very well. 그는 노래를 하지 않는다. 매우 잘. 그는 노래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Jim and I don't drink milk. 앞만 길어봤자 we 너 다섯 번째 그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짐과 내가 어떻게 그들이냐? 나 우리지 우리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은 우리말 우리라니까. 예. 우리는 우유를 안 마신답니다. 짐과 나 다시 말해 우리는. 켈리 doesn't a basketball player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건 not을 집어 넣은 것 중에는 isn't죠. Kelly is not a basketball player. 무슨 뜻이에요? 농구 선수가 아니다. 여기에 도대체 뭔 재주로 don't나 doesn't를 넣을 건데 도대체 누가 하다신데 여기에? 어? 그 다음 they don't make noises in the classroom. 그들은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음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where? 어디에서? 교실 안에서. 그들은 교실에선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왜 틀렸는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어? 그래야지 니들이 아 오늘 기분은 4번이야 5번이야 눈 감고 안 풀었다는 거 나한테 증명해. 어? 틀려도 상관없어. 단 어? 틀려도 상관없는데 왜 그랬는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어? 내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알아? 어? 정신 차리고 풀었는지 아닌지 구분 좀 해보자. 어? 진짜 엉망진창으로 막 찍었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 어? 배웠으면 배운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다음 대화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쓰세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얘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맨날 0단계가 돼야 되는 모든 문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2외국어로서 우리가 모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는 기초가 되는 건 우리말이겠죠. 자, A가 지수 어쩌구저쩌구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했더니 Yes, they 하고 있어. 그럼 지수 A의 이름이 지수예요? B의 이름이 지수예요? B의 이름이 지수죠. 그래서 지수가 아닌 애가 지수를 부르면서 지수야 여기까지 무슨 뜻일까? 너의 부모님은 좋아하시냐? What? 액션 영화를. 너의 부모님 액션 영화 좋아하시니? 그랬더니 좋아하신다는 것 같아? 안 좋아하신다는 것 같아? 좋아하신다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되겠다? 지수 movies 했으니 Yes, they does. 그래서 you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그렇죠? Does they like 하면 미친 짓이죠. 아 내가 틀린 줄. 내가 틀린 거 많았네. Do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Yes, they do.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뭐 보고 1, 2, 3, 4 중에서 뭐 1, 2, 3, 4 중에서 뭐예요? 3이죠. 1, 2, 3, 4 중에서 뭐예요? 4죠. 그러면 얘 대신에 뭐 집어넣어도 돼요? 액션 무비즈 또 쓰기도 귀찮은데 안만 길어봤자 아 그래요? 데이예요? Yes, they like them. 그것 그래.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parents 대신 왔죠. Yes, my parents like them. Like action movies. 그래서 이 대화를 읽고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머니만 좋아하시죠? 엄마 아빠 모두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는 팩트를 알게 되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랍니다. 오케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뻔해. 그래서 청룡이가 생각한다 한번 몇 번? 근데 선생님 화 안 낼게. 다만 왜 그랬는지만 좀 이따 얘기해 주면 돼. 괜찮아. 포기했어. 그럼 몇 번? 뭐 내가 뭐 아무리 잘 가르쳐도 뭐하냐.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몇 번? 1번?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빈칸 이걸 뭐 쭉쭉 보자. 뭐 선생님이 맨날 그림 그린 거 있죠. 그쵸? 맨날 그림 그려. 그림의 그림 진짜 지겹게 봤다, 그치? 오케이. 3번하고 4번은 왜 여기서 안 끝났을까? 그쵸? 내가 지금 뭘 찾아 헤매고 있는 거야, 선택지에서? 하다시 동사를 찾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앞에 얘들이 있으면 이건 뭐가 또 무슨 그림 그려져요? 저 땅콩 그림 그려주는 거죠. 누가? 다 진짜 지겹게 맞다. 그쵸? 예, 그러면 뭐하란 얘기입니까? 이거 너 이들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 되는지 아니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이거. 그쵸?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죠.
소라와 소라의 남자 형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소라와 그녀의 남자 형제야. 다시 말해 그들은 간다.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되겠다? They go for a walk 해야 되겠죠. 그들은 산책하러 간다. 소라와 그녀의 남자 형제가 산책하러 간다. Okay, help는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뭐 들어있으니까? To 들어있으니까. 됐습니까? They help their parents가 되는 거고 소라와 그녀의 남자 형제는 그들의 부모님을 도와드린다. 그 다음에 doesn't tell a lie 되겠습니까? Doesn't tell a lie가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Don't tell a lie. 이렇게 해야지 될 거고. 그러면 뜻은 소라와 그녀의 남자 형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째로 외워둬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거짓말하다. Tell a lie 이런 표현들. 전에 소풍가다 이런 것도 통째로 외우라 했죠. 소풍가다가 뭔지 기억은 나시겠지 설마. 뭐뭇을 자랑스러워하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이런 거 기억들 나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y니까 they don't like ice cream 당연히 되겠죠. 그들은 소라와 그녀의 남자 형제 다시 말해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라와 그녀의 남자 형제가 새로운 컴퓨터를 원하는데 does 들어있어서 틀렸죠. want a new computer 라고 해야 되겠죠. 이 과의 제목이 뭐? 일반 동사니까 결국은 핵심은 do 들어가냐 does 들어가냐 이거고 주격 인칭 대명사 바꿀 줄 아냐 이게 다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은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면 된다? 오케이 그쵸, 그건 0단계니까 당연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자기 거 만났을 때, 빠르게, 틀렸으면 빠르게 고치고요. 맞으면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 청룡. 그대로 읽었다? 아, doesn't read book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고쳐줘야 된다. 그럼 답은 1번이란 얘기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채빈. 뭐라고? She 뭐 우울우울 하지 말고요. 뭐 이렇게 고치란 얘기예요? 어? 오케이. 3번 자민 그대로 읽었습니까? 준호 케이티 민철 얘는 왜 안 읽어? 오케이 그래 정답은 2번이죠. 또 누가 다 묶어놓고 제대로 연결됐는지 보랍니다. 누가 다 he doesn't read 도대체 왜 books가 안 됩니까? book을 해야 됩니까? 자 he doesn't read book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he doesn't read book이 어떻게 됩니까? 어? book 무슨 명사? 보통 명사 어? 셀수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독서를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he doesn't read a book을 하든지 또는 he doesn't read books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어? 아무것도 없는 북을 그냥 어떻게 쓰나?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제목이 뭐야? 명사와 관사 파트에서 he doesn't read book이 틀렸다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자, she doesn't play 해야 되겠죠. She doesn't play the violin.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 않는다. I don't enjoy. 나는 즐기지 않는다. 뭘 즐기지 않는답니까? 많은 스포츠를, 나는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 Kate and Jack은 앞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don't like cats는 제대로 된 표현이죠. 그들은, 다시 말해, 누구랑 누구는 Kate와 Jack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뭐 이거 계속 그려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릴까? 언제까지 떠먹여줄까? 언제까지 이유식 맘마 해줄까? 어? 짠! 아, 해, 아, 다 떠먹여줄게. 어? 아직도 이유식 할 나이에요? 어? 어? 숟가락, 젓가락질 못해? John은 he니까. He doesn't wear. John은 착용하지 않는다. 무엇을? 교복을. 스쿨 유니폼스가 뭔지도 아직 모릅니까? 됐습니까? 정답은 2번이겠고요. 자, 그럼 뭐 문장을 의문문으로 그냥 바꾸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누가 다 찾고 여섯 가지 질문으로 자르고 나서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거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누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다? My sister washes what? Her hair. How often? Every day. 그래서 해석하면 나의 여자 형제가 씻는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매일 밤마다.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매일 밤마다 머리를 감는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my sister가 뭐기 때문에 she기 때문에 여기에 wash의 she 소리 끝나서 does 들어갈 때 es 붙인 거고, 그러면 너의 여자 형제가 매일 밤 머리를 감니? 라고 묻는 말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Sister wash her hair every nigh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제라랍니다. 자, 영어스럽게 바꿔서 해석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팔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 팔 영어스럽게 바꾸면 그 로봇은 무엇을 팔을 뭐다 가지고 있지 않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the robot. 앞만 길어봤자 뭔지 머릿속에 다 돌아갔을 테니까 가지고 있으면 the robot has 일 텐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the robot doesn't have. 팔은 몇 개? 두 개. 그래서 arms 라고 하면 되겠죠. The robot doesn't have arms.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민철 2번인 것 같다? 오케이, 다른 의견? 자, 그러면 이거 0단계 해보겠습니다. 물음표니까 누가 니겠네요. 누가 니? N과 B는 걸어가니. Where? 학교로. N과 B라는 두 사람 있는데 걔들이 학교까지 걸어 다니냐 라고 묻고 있는데, 걸어 다닌다는 것 같아? 아니라는 것 같아? 아니라는 것 같아요. 에이,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걔들 걸어가니 하고 싶으면 do they walk to school 하면 되겠죠. do N and B walk to school 했더니 앞만 길어봤자 반드시 해서 대답해야 된다 했죠. no they don't 됐습니까? 그래서 뭐 N and B인데 he를 썼다든지 뭐 N and B인데 she를 썼다든지. 여기도 또 만약에 1번이 답이 되고 싶다, 1번이 답이 되고 싶다 그러면 A가 하는 말을 어딘가를 좀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A가 하는 말을 어떻게 고치면 1번이 답이 될지. A가 하는 말을 뭐라고 고치면 되겠다? 그렇죠. 좀 틀렸죠. do and you walk to school. 이거 무슨 뜻이야? n과 너. 다시 말해, 너희들은 학교까지 걸어가니 했더니 아니, 우리는 학교까지 걸어가지 않는다. do and you walk to school이었으면 1번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17번. 뭔가 어색하면 바르게 짝지어라.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요령도 마찬가지죠. 1번 자민. She doesn't listen to music. 그대로 읽었다. 틀린 곳이 없다. 오케이. 민철. 크리스. 오케이. 그대로 읽었다. 틀린 곳이 없다. 그럼요. 아, 이렇게 고쳐 쓴다. Chris carries his soccer ball. 오케이. 그래서 뭐 읽는 거는 그대로였는 것 같은데 틀린 데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C. 채빈. 그대로 읽었다? 예, 좀 크게 얘기해라. 수업 진행 좀 하게. 준호. 오케이. 그래서 don't를 doesn't로 고쳐야 된다? 오케이. 정령. 다이어리. Keep a diary in English. 그대로 읽었다? 틀린 곳이 없다? 네. 오케이. Keep a diary가 무슨 뜻이게? 일기를. 그렇죠. 일기를 쓰다죠. 그러면 in English의 뜻은 영어로죠. 앞제비씨 전치사 붙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how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Do you keep a diary in English? 너는 일기를 쓰냐 영어로?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She doesn't listen. Listen의 뜻은 듣다. Carry의 뜻은 옮기다, 가지고 다니다. Go의 뜻은 가다고. Go on a picnic. 통째로 외워놓으라 했었죠. Go on a picnic. 뭐하다? 저 소풍 가다. 여기 세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With his family. 그렇죠. 그의 가족과 함께.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로.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그래서 Brian은 소풍 가냐? 가족과 함께 라고 묻고 있고. 묻는 문장이니까 Does he go? 하고 똑같은 규칙 적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my school doesn't have a music room 해야 되는 이유는 my school은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이시기 때문에 it doesn't have a music room 규칙대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do you keep a diary in English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색한 것끼리 바르게 짝 지어두는 거 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도 뭐 이런 표시 다 돼 있죠. 그렇죠. 동그라미 X 이런 거 다 표시하고 나서 고르는 거죠. 틀린 부분 X 표시하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B하고 고친 부분 있는 게 D하고 두 개밖에 없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이번에는 옳은 걸 고르랍니다. 문제 푸는 요령은 똑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자민. 뭐라고? 'Does my cat look cute?' 이라고 고친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청룡. 이거 없애준다? 맞아. Bird fly in the sky.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 틀렸다 틀렸다 X 표시 있으니까 3번 채빈. 오케이. 플레이가 아니고 플레이즈 해야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민철. 에이미. 오케이. 에이미 doesn't study Korean. 요렇게.
시끄럽다. 혼자 해라. 준호. 이거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 이렇게? 그럼 뭐 틀린 게 다 있어. 어? 틀린 게 다 있어. 응? 그럼 답이 없네? 답이 없는 건가? 몇 번이 답이에요? 이번에 X 표시 없애야 된다고? 왜? 누가? Birds가 다 fly. Where? In the sky.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새들인데요. 새들은 난다. Where? 어디에서? 하늘에서.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닌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앞만 길어봤자 버전은 뭐야? They fly in the sky니까 틀린 데가 없죠. 그러면 얘는 Does my cat look cute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내 고양이 귀엽지 봐라? 내 고양이가 귀여워 보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버전은 뭐? Does it look cute? 그거 귀여워 보이니? 이 말이죠. 됐습니까?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이다는데 지금 의문문이니까 귀여워 보인다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귀여워 보이니? 내 고양이 귀여워 보이니? 그 다음 3번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잭은 기타를 연주한다? 어떻게? 매우 잘.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기고요. 잭은 he니까 동사 속에다가 오케이. 청룡아. 응? 너 내가 수업하는 방식 중에서 니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빡세게 했던 거가 뭐가 있는지 알아? 내가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씬지를 계속 물어봤어. 응? 내가 무슨 씬지 물어본 거 합하면 한 만 번은 넘을걸? 어? 내가 왜 무슨 씬지를 계속 물어봤을까? 어? 외우라고? 외우라고? 내가 그리고 이 그림을 도대체 몇 번 그리는지 알아? 내가 이 그림 그린 거, 땅콩 그림 그린 거 다 합치면 땅콩이 한 우주에 있는 땅콩만큼 그렸을지 싶다. 여태까지 니들. 어? 내가 지금까지 땅콩 그린 거 다 합치면. 어? 어? 니 뭐 이제 왜 틀리는지 알겠다며. 어? 오케이. 그 다음에 Amy doesn't study Korean 하면 Amy는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다고요. She doesn't study. My father doesn't do the dishes. 그래서 he doesn't do the dishes. 아버지께서는 설거지를 하지 않으셔서 집에서 쫓겨나신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답은 they fly만 맞다. 됐습니까?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대화를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뭐라 뭐라 물어봤어요. 전부 다 1, 2, 3, 4, 5 전부 물음표입니다. 뭐라 물어봤는데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he only has sisters. 이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정보를 주는 건 She only has sisters라는 이 정보죠. 됐습니까? She only has sisters가 무슨 뜻일까? 오직 여동생만을 가지고 있다. Only의 뜻이 오직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녀는 오직 sisters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Brother는 없어 이 뜻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질문은 그녀가 남자 형제가 있냐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니야 남자 형제는 없고 오직 여자 형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겠다? Does Mary have a brother겠죠. 됐습니까? Mary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여기서 뭐 하고 있다? She 하고 있죠. Does Mary have a brother? No, she doesn't.
No, she doesn't have a brother. She only has sisters. 오직 여자 형제만을 가지고 있어. Okay. 계속해서 20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그러면 자기 차례 만났을 때 틀렸으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면 되겠죠. 민철. 그대로 읽었습니까? 자민. 그대로 읽었습니까? 오케이. 채빈. I부터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읽었습니까? 오케이. 준호. 오케이. 청룡의 의견은? Doesn't plays로 해야 된다? 아, Doesn't plays? 이렇게? 충분. 오케이. 그러면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살펴봅시다. Do you like? 너는 뭐하니? 좋아, 아니야? 그렇죠? 컴퓨터 게임을. I like. 난 좋아한다.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을. 이거 무슨 뜻이게? 많이죠, 많이. A lot of는 뭐였더라? 얼마나 많은. How many고, 이건. How much고요. A lot of는 뭐였더라? 많은이었죠. 무슨 시야, a lot of는?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A lot of는 어떤 시죠? A lot의 뜻은 뭐니까? 많은 좋아한답니까? 많이 좋아한답니까? A lot은 그럼 무슨 시야? 나는 컴퓨터 게임을 어찌 좋아한다고요? 많이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A lot은 많이 이란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Much. 그러면 much는 몇 가지 뜻을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됐다? 뭐하고 뭐? 하고 어찌? 아니 매우 많이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됐습니까? 이거는 이 뜻으로 쓰이면 부사고요. Much money 할 때는 형용사라고요. 됐습니까? 어떤 시라고요? 그래서 I like computer games very much. 매우 많이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이 자리에 a lot of 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눈치챘습니까? I like computer games a lot of 하면 안 된다고요. I like computer games a lot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왜? 나는 컴퓨터 게임을 많은 좋아한다야? 많이 좋아한다야? 많이. 내가 필요한 건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시. 그래서 많이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a lot이고 근데 much도 가능하다. much가 가능하다. much money 할 때 많은 돈 아니었어? 많은 아니야?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많이 이란 뜻도 있다. Thank you very much 모르냐고. 됐습니까? 매우 많은 고맙다야? 매우 많이 고맙다야? 많이 고맙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play it 하면 왜 안 될까? 재빈. I play it every day 하면 왜 안 됩니까? 그렇죠. 복수니까. 됐습니까? 컴퓨터 게임즈는 앞만 길어봤자 주격은 day인데 지금 목적격이 와야 될 자리니까 대부로 바꿔서 넣어야 되겠죠. I play computer games every day. 난 매일매일 컴퓨터 게임을 한다. But my brother doesn't play computer games at all. 어, 또 만났네? 그쵸? 또 만났잖아. 안 반가워요. 인사해야지. 어? 그쵸. 인사, 이름도 불러줘야지. 이름 뭐야? 응? 최근에. 최근에. not at all. 만나봤을 텐데, not at all. 전혀 아니다. 나의 남자 형제는 전혀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 not at all.
My brother doesn't play computer games at all. 전혀 컴퓨터 게임을 안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서술형 문제. 자, 1번. 다음 문장을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거나 또는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따져보고 세 가지 방법을 따져보라는데 여기에 제목이 그러니까 재미없게 계속 그런 녀석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지금 있는 문장 누가 다 Sophia has what when at noon at noon의 뜻은 정오에 그래서 오후가 영어로 뭐야? afternoon 정오가 지난 시간이니까 afternoon이죠 after가 뭐뭐 후에고 noon이 정각 12시니까 소피아는 점심을 먹습니다 at noon 정각 12시에 을 낮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다? doesn't have lunch at noon 소피아는 정각 12시에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피아는 정각 12시에 점심 먹니? does Does Sophia have 이 부분 그러니까 Sophia has, Sophia doesn't have, does Sophia have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Does Sophia have lunch at noon? Yes, she does. No, she doesn't.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밑줄 친 A, I am a good baseball player 를 일반 동사를 사용하라 다섯 단어의 문장으로 똑같이 표현해라. 그 다음에 B는, 3번은 뭘 원하냐, B겠네. I practice every afternoon 인데요. 뭐 어쩌라는 거지? 아, 주어를 he로 바꿨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am Mino. 뭐 하기? 자기소개하는 거죠. 나는 민호야.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비동사 am 말고 is를 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되겠다? 마이 네임 이즈 민호. 됐습니까? 자기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This is 민호는 딴 사람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야? 음? I am 민호. My name is 민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What is your favorite hobby? 뭐 묻기? hobby가 뭔데? 취미 묻기죠 취미 묻기 What is your favorite hobby? 네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뭐야?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야구야 자 여기에다가 지금은 해석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야구야 야구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조금 바꿔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야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What is your hobby?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그래서 자기 이름 소개하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활동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 얘기하나? I'm a good baseball player. 나는 어떤 뭐다? 그렇죠. 나는 훌륭한 야구 선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일반 동사로 하래요.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나는 훌륭한 야구 선수다. 나는 훌륭한 야구선수다 라는 말을 일반 동사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라고?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걸까? 이게 뭐였더라? I'm a good baseball player였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일반 동사를 쓰라고? 이 말을 너란 말이죠. 그렇죠? 나는 훌륭한 야구 선수다란 말하고 여기다 살을 좀 붙여줘야 되겠네. 그렇죠? 나는 훌륭한 야구를 한다. 영어스럽게 좀 너무 영어스럽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야구 잘한다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응. 나 야구 잘한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오케이. 누가 다? I play. I play what? Baseball. How? 몇 단어 하라 그랬더라? 5개. 하나, 둘, 우와. 셋, 넷, 다섯 개. 와, 씨. 아, 짜증나.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는 틀렸어. 됐습니까? 네. I play baseball very well. 자, 얘하고 good하고 well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요. 오케이, good의 뜻이 좋은이란 뜻이죠. 좋은, 훌륭한. 네.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 시에 뭐 붙이면 어찌 시 되더라? 그렇죠. ly 붙이면 되죠. 그렇다면 좋게는 good인가? 없단 말이야. 좋게가 바로 뭐다? well이라고요. 됐습니까? 얘가 goodly의 뜻을 갖고 있는데 goodly라는 단어는 없고 대신에 뭐가 있다? well. 됐습니까? 그러니까 kind,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가 있다 치자. kind, kindly 는 good 옆에 뭐가 있으면 어울리겠니? 이런 식으로 kind, kindly, good, well. 형용사죠? 부사죠? 그럼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 형용사의 무슨 형태? 부사 형태를 써야 되겠죠. 어떤 친절한, 어찌 친절하게, 어떤 좋은, 어찌 좋게, 잘. 됐습니까? 오케이, kind, kindly, good, goodly가 아니고 good, well의 관계다. 됐습니까? lucky, luckily, good, well.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퓽퓽퓽퓽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를 he로 바꾸라 했습니다. 그럼 he로 바꾸라는 짓은 왜 할까요? 뭐가? 뭐? 아, 그래 알아. B 알잖아.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자, 그래 he로 쓰래잖아. 그래 한번 얘를 주어를 he로 바꿔 쓰래줘. 그럼 여기에 누가 다 하고 싶으면 practice 뜻을 여러분들 다 알 테니까 practice의 뜻은 연습하다죠. 그러면 누가 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연습한다. 여 뒤에 생략된 말 뻔하게 보이죠. 그렇죠. I practice every afternoon 돼 있는데 practice 다음에 뭐 집어넣으면 딱 좋겠어. I practice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 he로 바꾸면 he practices 하면 된단 말이죠. he practices every afterno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나저나 그러면 여기에 뭐 여기다가 뭐를 넣어보라 그랬어.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금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이렇게 돼 있는데
오케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야구다.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야구 하는 곳이다. My hobby is 눈치챈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my favorite hobby is playing baseball. 해도 되고 그렇지. To play baseball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야구하다를 야구하는 것 만드는 방법 내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to play baseball 또는 playing basebal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다, 그치? 네. 그쵸? 자, John is playing baseball.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아무 상관없다고요. 이거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아직도 안 배우고 있다고. 현재 what are you doing? 안 배우고 있다고. 학교에서 안 배웠어 아직도. 예, 네, 듣기 시험 치고 듣기 시험 내가 뭐 하라고 숙제 다 내줬죠. 클래스 카드에. 그런가요? 듣기 시험은 할 텐데 수행 평가에. 취소됐어요 저희. 왜?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건 내가 연습한다. I practice every day였나요? Every afternoon이었나요? 매일 오후마다 연습한다였는데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what에 대한 내가 연습한다면 이건 뭘 연습하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I practice baseball every afternoon.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였나요? 네.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가 딱 되면 기분이 짜릿하죠. 그렇습니까? 네. I practice baseball every afternoon. 다음 그래서 이상한 부분을 고르세요. I am Mino.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I am a good baseball player. I practice basketball every afternoon. 여기 basketball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계속해서 알겠습니까? 그런 시험 문제도 다 대비가 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표를 보라 그러면 딱 보기 싫죠. 됐습니까? 사람 이름 두 명 나오는 거고요. like 하는 것과 don't like 또는 doesn't like 하는 것들 쭉 써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지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문장을 쓰라 했으니까 누가 다? 수지. Likes what? Sports and movies. 이렇게 쓰면 되겠고. 뭐 하나만 쓰면 얘는 그러면 섭섭해서 어떡할래? 그 다음에 케빈이 좋아하지 않는 것 쓰라 했으니까. Kevin doesn't like movies and computer. and 안 쓰면 틀립니다. 알겠죠? 당연히. 어디에다 쉼표요? 여기다가? 틀립니다. 문장이 아닌데 쉼표를 왜, 뒤에 누가 다 안 나오는데 쉼표 왜 씁니까? 좋은 질문이었고요. 됐습니까? 다음번엔 안 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나면 선생님이 무슨 도구를 꺼냅니까? 얘를 꺼내줘. 됐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칠을 할 테니까 왜 칠하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되죠. My sister and I get up at
6 in the morning every night. In the morning. 통째로 외우라고 한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했냐? 오후에, 저녁에, 밤에, 새벽에. 이런 거 통째로 외우라 한 시리즈가 있었어. 됐습니까? My sister and I get up at 6 in the morning every day. We go jogging. 아, 이건 하지 말자. 자, 요걸 응용해서 쇼핑하러 가다, 낚시하러 가다,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이구, 반갑죠? 머릿속에 번호 몇 개 떠올라요? 세 개, 넌 왜 네 개가 떠올라? 난 세 개 가르쳐 줬는데. 희한하네. Then, we take a shower. 오케이. Take a walk 하면 뭘까? Take a shower 하면 뭘까? Take a bath 하면 뭘까? Take a walk, take a shower, take a bath. 됐습니까? 오케이. Take가 들어가는 수건에는 Take가 들어간 수고. Take a walk, take a shower, take a bath. 준호 생각하고 있는 거지? 좀 이따 너한테 물어보면 되지. Take a bath가 뭔지. 어, take a bath. Bathroom 알 테니까, 그치? Take a bath가 뭔지도 알겠지? Bathroom 아니까 take a bath도 알 거 아니야. 그쵸? 뭐, take a rest 이런 것도 있죠. Take a rest, take a walk, take a shower. And have breakfast. 여기에는 왜 has가 아니고 왜 have가 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have를 뭐로 바꿨을 수 있겠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됐습니까? 왜 has가 아니고 have가 돼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럼 breakfast 다음 먹는 건 뭐고 그 다음에 그거 다음 또 먹는 건 뭔지? breakfast 다음에 뭘 먹잖아? 그쵸? 그거 먹은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먹잖아? 우리말로는 다 알잖아. 영어로도 알지? My sister go to work at 7:30 and I go to school at 8. 여기에 왜 goes가 아니고 go가 돼야 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나왔죠. and 무슨 사니까. 됐습니까? and를 기준으로 앞에 무슨 그림을 그리고 and를 기준으로 뒤에도 무슨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and가 땡땡 사니까. 됐습니까? My sister go to work at 7:30 and I go to school at 8. Okay, 그 다음에 I come home at 4, but my sister comes home at 7. Okay, 그래서 여기에 왜 comes가 아니고 come이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come이 아니고 comes라 해야 되는지. Okay, but에도 이거 그리겠죠? 그렇죠, but이 뭐니까? 땡땡 사니까, but 앞에도 뭐가 있고, but 뒤에도 뭐가 있죠? 맞죠? Now, we have dinner together at 7:30 with our parents. Okay.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 뭐냐? 그리고 I do my homework after dinner. Okay. 그래서 after dinner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됐습니까? 이걸 해놓는 게 편하겠다. Okay, 그 다음에 My sister helps me with my homework every day. 에서는 자, 여기 외워야 할 수고가 하나 보이는데요.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또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할 때 쓰는 이제 수고. 이제 여러분들 몇 개 내가 소개시켜줬어.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졸고 있고, 머리 싸매고 있고, 뭔 소리 하는 거지 하고 있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할 수고는 뭐다? help A with B겠죠. help A with B. 그치, 재빈아? 이거 빈칸에 놓고 중1, 2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건 외워야 될 수고입니다. 이 자리에 빈칸 돼 있으면 뭐 들어와야 되겠니 라는 거. 여기에 to냐, 뭐 wish이냐, at이냐, for냐. 그 다음에 helps는 왜 help가 아니고 helps라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I go to bed at 11. 됐습니까? 자, bed. 베드가 분명히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무슨 명사죠?
무슨 명사인데 여기에 왜 어나 더가 들어가면 왜 안 되는지는 원래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오늘 좀 이따 배울 건데 미리 좀 얘기합시다. 미리 살짝 말씀드려. 여기에 go to a bed나 go to the bed 하면 왜 안 되는지 궁금하죠? bed 뜻이 뭔데? 침대. 침대면 북이랑 똑같은 무슨 명사? 보통 명사.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는 독서를 하지 않는다 할 때 he doesn't read book 하면 틀리고 he doesn't read a book을 하든지 he doesn't read books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더라 채빈아? book이 뭐기 때문에 보통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bed도 침대니까 보통 명사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왜 어나 더가 들어가면 왜 안 될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catch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지 채빈아? catch 하면 안 되냐고요? sister and I we get up at 6 in the morning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어가 my sister and I고 주격 인칭대명사 we니까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지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의 여자 형제와 내가 뭐 한다? 다 같이 뭐 한다? 일어난다. when? at 6 when? in the morning 아침 6시에 일어난다.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됐습니까? Okay, how often? Every day. 매일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n the morning은 뭐고? 매일 아침. 아침에는 in the morning. 그렇다면 오후에, 저녁에, 밤에, 새벽에 기억나시죠? Okay, 오후에 in the afternoon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들 그 다음에 저녁에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okay,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써도 되겠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아침하고 오후 사이에 정각 12시를 뭐라 그랬더라? 정오회라 그랬죠. 정오회는 뭐였더라? at noon. when에 대한 대답 시리즈 아침에 in the morning 난 12시 정각에 at noon 어떨 때 in을 쓰고 어떨 때 at을 쓰는 것 같은 느낌입니까? 어떨 때 at을 쓰고 어떨 때 in을 쓰는 느낌입니까? 뭔가 시계 바늘로 가리키는 느낌이거나 또는 길게 느껴지는 짧게 느껴지는 짧게 느껴지는 시간 표현 앞에는 at을 씁니다. 선생님 밤 저는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요. 자 우리가 전기가 발명 아 전기는 발견된 거고 전등이 발 명된 거지. 전등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밤에 뭔가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밤만 되면 사람들은 다 그냥 잤어. 됐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간 것 같아요? 길게 흘러간 것 같아요? 짧게 느껴지죠. 그래서 밤에 새벽에란 표현은 전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 at을 씁니다.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그리고 12시 정각에 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느낌이니까 at을 쓰고 나머지는 아침은 해가 떠 있기 때문에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in the morning, 오후도 마찬가지 해가 떠 있기 때문에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도 저녁 때니까 아직은 뭔가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느껴져서 얘들은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이고요. 나머지는 at dawn, at night, at dawn, at dawn입니다. 재민이 다 알겠지?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시스터와 내가 6시에 아침마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We go jogging. 우리는 뭐 하러 간다?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하러 간다. 조깅 가다. Go jogg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쇼핑하러 가다. Go fishing. 이런 것들. Go doing 이라는 표현입니다. Go doing. 뭐뭐 하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여기에 무슨 형태로 붙여야 된다? ing 형태로 붙여놓아야 된다. 그치, 재빈아? 10에 3가지 뜻. 뭐?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중에서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죠. 그렇죠? 그럼 그런 다음은 뭐 한 다음? 조깅 한 다음이고. 그래서 그런 다음일 때, 이 뜻일 때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After that 또는 after we go jogging. After that we take a shower. 조깅해서 땀 났으니까 샤워하는 모양이죠. After that, 그때란 뜻으로 쓰였던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 at that time. I was sad then. 나 그때는 슬펐어. 그러면, 그렇다면 이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If so, 만약 그렇다면. Do you like chocolate? Then you should visit a small town in Italy. 너 초콜릿 좋아하니? 그러면 너는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을 방문해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뭐 계속해서 누가다는 내가 안 그래도 되겠지 뭐. We get up이니까 get이 맞고, 그 다음에 We go jogging이니까 여기 do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We take a shower니까 do 들어가는 게 맞고. 그래서 샤워하다 take a shower, 쉬다 take a rest, 산책 가다 take a walk. 그럼 take a bath의 뜻은? 준호? 해야지. 오케이. 목욕하다 했죠. 됐습니까? 목욕하다. take a bath. 아, 이게 되게 걸거치네. take a bath. 됐습니까? bath가 목욕이란 뜻이다. take a walk, 산책하다. take a rest, 쉬다. take a rest. 기도 그만 올리시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 공부를 돌봐주진 않습니다. we take a shower. and, 여기에 have인 이유는 왜? and 접속사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We죠. We take a shower and we have breakfas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는 샤워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한다? 아침 식사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Breakfast 다음 먹는 건 뭐? Lunch 다음 먹는 건 뭐? Dinner. 됐습니까? We have breakfast. 그 다음에 my sister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my sister goes to work at 7:30죠. 왜 그러냐면 she goes to work 해야 되니까. 그치, 채빈아?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릴래? 때릴까? 말로 안 되니까. 응? 7시 30분에 일하러 간다. and I go to school at 8. 그니까 여자 형제는 학교 졸업했는 모양이죠.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7시 30분에 출근하고요. 나는 8시에 학교에 갑니다. 학교 왔다가 I come home at 4. 4시에 집에 옵니다. But 그러나 my sister comes home. my sister니까 she니까 comes가 당연하겠죠. 여자 형제는 집에 온다 at 7. 몇 시에? 7시에 집에 온다.
맞습니까? We have dinner together. We는 누구 대신 왔어? My sister and I. 그렇죠. My sister and I have dinner. 그래서 나의 여자 형제와 나는 저녁 식사를, 이것도 똑같이 it이죠. 뒤에 식사가 왔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한다. When? At 7:30. 7시 30분에. How? 어떻게? With our parents. 또는 with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7시 30분에 뭐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do. 본동사 do죠. 나는 한다. 나의 숙제를 언제?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봤겠다. 너는 숙제 언제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when?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너는 언제 하니? 그렇죠.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이거 됐습니까?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했더니 I do my homework after dinner. 됐습니까? My sister helps me with my homework every day. 이러면 좋겠다. 그쵸? 됐습니까? 나의 시스터가 뭐 해준다? 도와준다. 뭐를 가지고 있는 나를? 나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주면, 이거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A가 B 하는 걸 도와준다 라는 수고가, 그래서 뭐다? Help A with B고, 이거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냐?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는 수고는 뭐다? Help A with B. 산책하다 라는 수고는 뭐다? Take a walk. 휴식을 취하다 라는 수고는 뭐다? Take a rest. 됐습니까? A가 B 하는 걸 도와주다, 또는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라는 수고는 help A with B라고 가르쳐줬어요. 오케이. 매일마다 we go to bed. 우리는 뭐하러 간다? 자러 간다. At 11. 몇 시에? 11시에. 됐습니까? 그래서 어색한 부분 바르게 고쳤었죠. 그럼 여기 답을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다 답을 go를 goes라고 고쳤어야 된다 라고 혹시 쓰신 분? 요렇게 쓰신, 요렇게 쓰신 분? 틀렸죠.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go를 goes라고 쓴 사람은 당연히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답을 이렇게 쓰면 도대체 어느 go를 goes라고 고쳐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게 뭐야. go가 한 번 나옵니까? I go 할 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답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 그렇죠. My sister go를 뭐라 해줘야 되겠다? My sister goes로 이렇게 써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받겠죠.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틀렸죠, 당연히. 맞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을 뭐를 물어보는지를 알아야지 답을 쓰겠죠. 누가니? Do Mina's sister and Mina come? Where? Home. How? Together.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되겠다? 미나의 여자 형제와 미나는 뭐하니? 오니? 어디에? 집에. 어찌? 오케이. 그래서 같이 집에 옵니까? 그러니까 대답할 땐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했어.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답은 No, they don't come home together. No, they don't. 왜 같이 안 오는데요? 같이 오는 거 아니었어? 아닌데요? 나는 4시에 와요. Mina comes home at 4, but Mina's sister comes home at 뭐 구경만 합니까? 7. 아, 진짜 끌고 다니기 힘들 죽겠다. Does Mina's sister help Mina's homework? 그의 뜻은 누가니? Mina의 sister가 도와주니 Mina의 homework를.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서 답해야 된다 했죠. 네. 그래서 는 대동사니까 yes she helps Mina with Mina's homework.
자, 얘는 왜 타임? 으악, 맛있어. 오케이. 그래서 A 규칙, 복수형 만들 때 뭐뭐 들이란 뜻으로 이번엔 does 들어가 있다 이딴 소리 하시면 혼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S, 그 다음에 ES인데 왜 다 쓰지시치 됐습니까? 쓰지시치 알파벳으로선 S나 X나 Z, Z나 SH, CH 그 다음에 자음 Y와 모음 Y 또 나뉘고요. 그 다음에 F 소리 끝나면 푸스 부스! 아유 힘들어. 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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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싶어서 VS 한다라는 규칙 해서 A, B, C, D, E, F 규칙. 그리고 O 규칙, O가 전부 ES인 것처럼 써놔서 자음 O일 때는 ES고 모음 O일 때는 그냥 S라고 해서 따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Lady의 복수형은 L, A, D, I, E, S. 그래서 A, B, C, D, E, F 중에서 뭐? C 규칙. Y로 끝나는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는 모음 Y가 아닌 자음 Y니까 I, E, S고요. 그 다음에 열쇠들 keys. 이번에는 A, B, C, D, E, F 중에서 D 규칙이죠. 그래서 C, D 규칙은 다 Y로 끝나는 건데 어떨 때는 I, E, S. Y를 I로 고친 E, S. 하나는 그냥 S. 그 다음에 사진들 포토 포토즈 O로 끝나면 ES 하면 된다 했죠. 그쵸? 이렇게 쓴 사람은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포토즈죠. 사진 어디서 발명됐다고요? 독일산 3종 세트는 뭐뭐 있었는지 기억나야죠. 피아노, 포토, 카, 오토. 오토가 카 아니야? 오토. 그게 어떻게 맞냐? 오토의 복수형이 AUTOES가 아니고 AUTOS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 그 다음, 시계, 와치고, 시계들. Watches. 그래서 얘는 A, B, C, D, E 중에서 B. BD병 저기 있네요. 쓰즈 시치라서 ES죠. 포토포토스는 뭐 규칙인데 F 규칙이었는데 그 중에 예외였습니다. 됐습니까? F 규칙이 O로 끝나는 건데 F 규칙은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얘기했어요. 자음 O냐, 모음 O냐, 그 다음에 독일산 3종 세트냐. 그 다음, 늑대. Wolf, 늑대들, wolves, fs 하면 힘들어서 vs 하는 건 A, B, C, D, E, F 중에서 뭐? E 규칙. f를 v 소리 나게 고친 다음에 es 한다. Wolf, wolves. 그 다음에 카메라들, cameras.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뭐? 그냥 s만 붙이면 되는 첫 번째 규칙. 그 다음에 감자, 포테이토, 감자들, 포테이티오이에스는 F 규칙. 자음 오야, 모음 오야, A, E, I, O, U 다음에 오야, 다른 거 다음에 오야, 다른 거 다음 오는 ES 하는 것이 규칙인데 아닌 거 3종 세트. 피아노, 포토, 그쵸, 오토. 오케이. 뭐? 자동차. 그래, 카도 자동차인데 지금 O로 끝나는데 그냥 S만 쓰는 복수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car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이 친구야. 자동차의 복수형은 A 규칙대로 하면 되겠지, 그냥. 그건 뻔하잖아. 지금 O로 끝나는데 어떨 때 S를 하고 어떨 때 ES를 하는다 해서 자음 O면 ES를 해야 되는데 오토는 자음 O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S를 쓴다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야? 이 똥강아지야! 늑대란다. 여우. 팍스. 여우들.
Fox is. 그래서 스 소리 끝나서 yes. 스즈 슈치 비규칙. 오케이. 그 다음에 조사해오라고 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real의 뜻과 really의 뜻을 비교해라는데 real의 뜻은 real의 뜻은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형용사 real banana 어떤 바나나? 진짜 바나나 really의 뜻은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그래서 무슨 시? 어찌 시 오케이 어찌 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고 하는 일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뭐 하거나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중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어찌 어떻다고요? 정말로 귀여운 어찌 어떤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real이라는 어떤 시가 오면 안 되고 really라는 어찌 시 부사가 와야 할 자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애들은 뭐 아 grow에 대한 얘기 grow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grow 자라다 그럼 엄마가 쑥쑥 자란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자라다 말고 무슨 뜻이 어울려요? My mother grows a lot of more in the garden 했으니까 그렇죠 재배하다, 키우다란 뜻이죠, 여기서는. 재배하다, 키우다. grow는 성장하다, 키가 자라다, 어른이 되어가다란 뜻도 있지만 뭔가를 기르다, 재배하다란 뜻도 있다라는 얘기. 아시겠지, 청주? 내가 뭐를 설명하는지는 아니?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예. 그러면 맞아야지 뭐.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준호. 이게 it이냐? it지? 오케이. Look at the dog. It's really cute. 해야 되는 이유. 좀 이따 준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Look at the dogs. The dogs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케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뒷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채빈. 에이미 has four classes on Friday. 그래서 on Fri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해석하면 에이미는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대요? 4교시를 수업 4개를 언제? 금요일 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요일에 또는 몇월 며칠에 할 때 쓰는 전치사는 뭐다? on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금요일날 on Friday 됐습니까? 좀 이따 fo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보라 했죠. 에이미는 금요일날은 4교시입니다. 4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누가다? We can see what? Many yellow leaves when? In fall.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We can see. 뭘 볼 수 있대요? 많은 노란색 나뭇잎들을 when? 언제? 가을에. 우리는 가을에 많은 노란색 나뭇잎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풍잎들을 볼 수 있습니다. We can see many yellow leaves in fall.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누가다? My mother가
grows 하신다. What? A lot of flowers. Where? 엘드가든. 어머니께서는 정원에서 많은 꽃들을 재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청룡? 아, 여, 한글로 많이 flowers 이름 돼요? 그래서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man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왜, 청룡아? 아라며. 내가 이거 뭐를 확인하는 거야? A lot of는 뜻이 뭐고, 많은 이란 뜻이고,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는데, 뭘, 뭐 때문에 여기에 many가 되어야 된다? flowers는 뭐 할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환장할 노릇이다 진짜. 와. leaf의 뜻은 나뭇잎. 그러면 얘가 leaf가 leaves 되는 건 abcdef 중에서 뭐야? 이 규칙이죠. 오케이. 떠나다 떠나다 leave. 그는 떠납니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생겼지.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겠어? leaves가 leave에 does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leaf에 뭐일 수도 있다? 복수형일 수도 있으니까 leaves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심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look at the dogs. 돼 안 돼? 문법적으로 look at the dogs 되죠. 내가 더는 셀 수 있고 놓건 더 water 돼 안 돼? 더 water 된다 했죠.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 없다 했어. 자 그러면 look at the dogs 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look at the dogs 가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하나만 딱 집으라 그러면 그렇죠. 얘 때문에 look at the dogs 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look at the dogs 였다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채빈? look at the dogs 였으면 뒷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렇죠. 뭐라고요? they are really cute 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they are really cute 있었으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하지만 it's really cute 이기 때문에 더 독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더 독스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답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for란 대답 듣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 와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Amy has four classes on Friday의 뜻은 Amy는 금요일날 4교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many classes does Amy have on Frida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How many classes? 몇 교시냐? Amy 금요일날 몇 교시냐? How many classes does Amy have?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르는 거 좀 적어라. 젓가락질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줘야 되니 이건 뭐. 공부 체력이 형편없는 애들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그래서 he is a science teacher 해야 되겠죠. he는 단수인데 분신술 쓰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Brian travels to many countries.
오케이. 자음 Y이기 때문에 IES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 boys like sports very much. 그 남자애들이 스포츠를 매우 많이 좋아한다. 모음 Y이기 때문에 그냥 S를 붙여서 복수형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I need 5 tomato. 자음 O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에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ES. I need 5 tomatoes for the pizza. 나는 그 피자를 위해서 다섯 개의 토마토를 필요로 한다. 재료가 토마토 다섯 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독일에서 왔는데 왜 이 모양이냐? We have two pianos in the music room. 우리 음악 교실에 피아노 두 대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Brian travels to many countries의 뜻은 뭐, 누가 뭐 한다? Brian이 여행을 다닌다. Where? 여러 나라로. Brian은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로 여행을 다닙니다. Brian travels to many countries. Travels. How many potatoes do you need for the pizza? 뭐라고요? How many potatoes do you need for the pizza? 피자 만들려면 토마토 몇 개 필요하니? I need 5 potatoes for the pizza.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두 개의 칼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다음 누가? 나의 이모는 무엇을? 세 명의 아기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누가 나의 고모는 무엇을 세 명의 아기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need what? 오케이. 그래서 knife는 푸 소리로 끝났으니까 was 하면 되겠죠. I need two knives. 됐습니까? F 소리 나는 녀석 F나 FE로 끝나면 VES로 knives.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다? My aunt has what? Three baby. 단수형은 이런데 자음 Y이기 때문에 IS. My aunt has three babies. 그 다음 나의 고모는 아기 3명이 있다. My aunt has 3 babies. 됐습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다르면 안되죠. 오케이. 그래서 딱 보면 몇 대? 10대 안에 왔잖아. 3대 정도. 왜 떨고 있는데? 숙제 안에서 떨고 있어? 왜 안 했어? 너 대선 출장 갔다 왔어? 전략회의 하느라 바빴어. 3대 정도 늦었겠어? 정신 차리겠어? 아, 저번에 시험할 때 시험 봤네. 어? 시험 봤네. 니가 여기 앉아서 수업해라. 시험만 치는 줄 알아, 둘이. 니들 여기 앉아서 수업해, 둘이 합동으로. 수고했습니다.